자, 우리 예진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쇼케이스의 네, 시작을 알려줄 노래 이, 지난 1월에 발매됐었던 마이 그래비티 무대 함께 만나고 오셨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우리 예진 씨를 보러 와주셨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미디어 관계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네, 아 예진 씨 진짜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셨습니다. 일단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게 됐는데 이 소감이 네. 남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아, 정말 벌벌벌벌벌 떨고 있고요. 네. 정말 정말 진짜요? 오랜만에 무대라서 사실 네. 너무 떨리고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이그래비티 무대를 봐주신 게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죠. 첫 무대라서 네. 네. 굉장히 많이 떨었는데 네. 티가 안 나길 바라며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예지 씨의 어떤 그 단발머리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센 머리에서 이제 생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임 있게. 네. 특별히 이렇게 머리를 기르신 뭐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컨셉에 맞춰서? 처음에는 이제 기를 생각이 없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긴 머리도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비주얼도 그리고 음악도 정말 많이 바뀌어서 돌아 우리 예지 씨가 오늘 어떤 매력을 또 많이 보여주실지 우리 기자님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예지 씨가 오늘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포토타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 떨리겠어요? 네. 괜찮겠어요? 네. 조금 왜 이렇게 떨리죠? 떨리지만. 같은 회사라 그런가요? 자 일단 제가 마이크 잠깐 들어드리고. 자 공식으로 포토타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그리고 오른쪽 왼쪽 순으로 가겠습니다. 예지씨 자신에게 포즈 취해주세요. 자 짧은 머리에 예지씨에서 아주 예쁜 생머리로 돌아온 네 우리 예지씨의 예쁜 사진 오늘 많이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도 한번 포즈 취해볼까요? 네, 자 5초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플래시 소리가 네 많이 터지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예시 뭐 준비하신 포즈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이라 가지고 좀 자신 있게 한 번 더 네 자연스럽게 쭉 가운데 오른쪽 왼쪽 우리 예지 씨가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포토타임도 제가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 무대 지금 옆에 오늘 저희 공개해드릴 홈이라는 노래에 또 이번 안무에 이렇게 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네, 포토타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포즈 취해주세요. 오늘 3월인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지금 네, 우산이 필요할 타이밍인데 지금 예지 씨한테도 딱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른쪽으로도 살짝 왼쪽으로도 포즈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지씨 포토타임 하려고 제가 영국에서 네, 킹스맨 우산 빌려왔거든요. 아주 좋은 우산입니다. 예쁜 사진으로 함께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까지 한번 마쳐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쇼케이스 시작하면서 네. 1월에 발매했던 마이 그래비티라는 노래를 네네네네. 일단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곡인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마이 그래비티는요. 제가 한 2년 반 정도의 휴식기를 가졌었어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네. 가지면서 사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데뷔를 하고 쉰 적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쉬면서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쉬는데 어떻게 쉬어야 되지? 어떻게 쉬어야 되지? 뭐 여행을 가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쉬면서 한 건 정말 1년 동안 그냥 푹 쉬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었는데 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직업으로 삼으면 뭔가 취미로 가질 수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공감돼. 네. 네. 원래 좋아했던 일인데 이게 제 업이 되다 보니까 네, 취미로 가질 수 없더라고요. 근데 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음악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장르도 찾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알게 됐어요. 네네. 근데 몰랐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원래 저한테 있던 모습이었던 있었는데.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서 잃어버렸었던 혹은 잊었던 나의 모습을 찾는 저의 이야기를 다룬 곡입니다. 아, 잊어버렸던, 네. 잊고 살았던 우리 예지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네. 찾는 시간이었고 그 네. 찾았던 결과물이 바로 My Gravity라는 네, 노래 안에 맞습니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운 이 휴식 기간 동안 얼마나 또 우리 예지 씨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스스로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을 해봤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진짜 3년 동안 그 진짜 쉬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쉬었고요. 정말 주변에서 너 이러다가 정말 침대랑 한 몸이 된다 할 정도로 네. 1년 정도는 그렇게 푹 쉬었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1년 9개월은 정말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뭐 사소하게 여행이라든지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또 어떤 음악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음악적으로 이제 작곡가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일단 뭐 앨범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많은 대중분들 그리고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외모적으로도 제가 아까 쇼케이스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제 머릿속에 예지 씨는 머리도 이렇게 지금 이제 네. 센 머리였지만 네. 뭔가 캐릭터도 좀 세고 좀 강렬한 음악을 할 것이다. 좀 어떻게 말하자면 매운맛 같은 네, 느낌의 네, 네, 예지 씨였는데 네. 이번에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네. 뭔가 표현을 매운맛이라고 해주시니까 네, 네,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저의 음악들과 저의 모습은 살짝 네. 순한 진한 맛 정도 아, 순하고 네네네. 진한 맛으로 네네네. 돌아왔다. 순하지만 네. 많이 우려져 있는 그런 진한 맛으로 네. 그냥 진한 맛 아니고 진한 맛. 진한 네네네. 그런 느낌이군요. 근데 사실 고민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중들께 많이 알려졌던 모습은 이렇게 좀 센 모습이었는데 My Gravity라는 음악을 처음으로 오랜만에 공백기를 거치고 보여주시면서 이 노래를 선택하는데 가장 뭐 크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저에 대해서 잊었던 잃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저도 한 살 두 살 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고 보이는 시야가 더 넓어지고 하면서 My Gravity나 홈을 선택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하자라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My Gravity도 많은 분들께 아주 강렬한 또 다른 순한 맛, 진한 맛의 인상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내일 발매가 될 이 홈이라는 노래도 뭔가 My Gravity랑 비슷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매력이거든요. 네. 어떤 곡인지 정식으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할 홈이라는 노래는요, 저는 우선 제가 직접 작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해서 홈, 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하나 둔 거고요. 집은 누군가한테는 돌아가고 싶은 곳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뭐 기대고 싶은 사람, 기대고 싶은 마음, 기대고 싶은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집이라는 키워드를 하나로 두고 네, 듣는 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해서 쓴 곡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집이라는 네네네. 단순한 의미가 아닌 네네. 어떻게 여러모로,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네, 여러모로 좀 팬분들이나 들어주시는 리스너분들이 네. 위로받고 싶거나 기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은 직접 작사에 또 참여를 네, 네. 마이 그래비티 때도 마찬가지고 네, 네. 작사에 참여를 하시면서 이전에 뭐 랩메이킹을 하실 때랑은 네. 좀 더 다른 또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셨는지. 우선 랩메이킹 같은 경우에도 주제가 있잖아요. 네, 네, 정말 그렇죠. 뭐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사랑을 표현했을 때는 랩메이킹 역시 부드럽게 하게 되지만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할 땐 제가 그때는 좀 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의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을 1차원적으로 담아낸 가사들이었거든요. 랩메이킹은 네네.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이 그래비티는 네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5번 정도를 완성했다가 네 다시 또 다시. 수정을 하고 근데 이게 웬만해서는 조금씩 수정을 보는데 네. 마이 그래비티는 정말
전체를 엎었다가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를 정말 다섯 번을 반복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쉽고 나의 마음이 전달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마이그래비티는 정말 오래 걸렸고요. 홈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네, 키워드를 잡아놔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이그래비티 때보다는 홈이 좀 더 작업은 일사천리로 네, 물론 힘들었지만 네, 마이그래비티보다는 그럼 이번에 그 홈 작업하시면서 이제 녹음도 하셨을 거고 네. 뮤직비디오도 찍으셨을 거고 네. 작사도 하셨는데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에피소드라든지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드릴 만한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네. 제가 왕발이 됐던 왕발이요? 네. 발이 왕발. 네. 얼추 봤을 때 한 230 정도 신으신 거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 오, 정확하신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한 230 정도인데 한 250 정도로 발이 커졌던 사연이 불었다 뭐 이렇게 네, 네, 있거든요. 좀. 원래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기로 한 날 네. 분명 저는 물이 한 요만큼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아, 있는 세트, 상태에서 세트 네, 네,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 가보니까 물이 한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 잠기니까 한 5시간 정도 군무를 추다 보니까 발이 물에 막 절어서 발이 이만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막 이렇게 서로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물 속에서 발을 담궈놓고 5시간 정도 네네네. 촬영을. 네. 그래서 댄서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갈 때 원래 신어도 신발이 발이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댄서분들 가시고 저는 그 외의 촬영도 계속 그 물 위에서 해가지고 저는 이제 5시간 이상 계속 물 위에 있어서 저는 아마 250이 됐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오늘 또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실 텐데 네. 보시면서도 그거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네. 한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 노래를 또 저희가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 예지 씨의 이번 홈 노래에 또 이 안무들이 굉장히 네. 또 많이 볼만한 또 가치가 있다. 네. 굉장히 네. 높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포인트 안무가 강력하죠. 그렇죠. 네. 그 포인트 안무를 기자님들께 정식으로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네. 무대를 좀 이어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도 제가 감독님께 살짝 후렴구 포인트 부분을 네,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우리 혼자 원래 같이 추시는 춤이잖아요. 아, 저희 파트너분이 계셔서 네, 파트너 오빠가 나와주시면 아, 같이 쳐주시는 우리 댄서님 네. 네. 잠깐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옆에 네, 서주시고 그러면 그 이 포인트 안무 혹시 보여드리기 전에 네. 이름 정해놓으신 거 있으실까요? 아, 홈스텝과 집스텝 중에 아직 선택을 못했는데요. 아, 후보가 있어요? 네, 네. 홈스텝, 집스텝? 네, 홈스텝, 집스텝인데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예지 씨도 글로벌 팬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네네. 저는 홈스텝이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홈스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홈스텝.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또 댄서분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음악 한번 주시죠. 일단 받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홈스텝. 네, 집에 홈스텝. 가는 길에 경호원이 우산 씌워주는 기어가지고 경호원이 우산 씌워주는 아, 그런 우산도 식인가요? 집에 키워드처럼 이렇게 네. 감싸주는 기대고 아, 그냥 이 우산이 뭐 비랑 관련된 게 아니라 네네네네네 날 감싸주는 네, 날 감싸주는 네, 그런 의미에서 우산을 저도 몰랐어요 진짜. 아, 정말요? 네. 아, 네. 일단 이렇게 공백기를 놓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예지 씨가 준비를 많이 해서 왔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예지 씨를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완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백기가 동안 팬 여러분들 좀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안 하시던가요? 많이 하셨죠. 저는 정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거의 매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주변 분들은 저의 일상을 알고 싶지 않아도 거의 매일 알게 되잖아요. 근데 팬분들은 제가 뭐 SNS나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잘 살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좀 SNS나 이런 거에 무지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진첩에 사진이 없어요. 제가 셀카친 잘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죄송한데 거기다가 저 딴에는 쉬는 거였지만 팬분들 입장에선 정말 기약 없는 기다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지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쉬지 않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소처럼 네 일을 볼 계획입니다. 아, 소처럼 일하겠다. 네. 올해는 네. 많이 쉬었으니까 올해는 네.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복을 알려주셨고 오늘 영상 촬영 기자님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김에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도 그 쇼케이스 영상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한번 아까 저희 뭐 이렇게 한국어로는 했는데 영어로 혹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짧게라도 네, 보시면서 네. 좀 반가우실 수 있게 네. 해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오케이. Hello guys, it's Yezzy. My new song is called Home. Call Home. 갑자기 생각나. Call Home. This song is about the people and emotion and the places that you can always lean on. Hope you guys love i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너무 어색해. 긴장돼가지고. 너무 어색해. 자 일단은 뭐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도 이 쇼케이스 네. 영상을 보면서 아주 흡족해 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무대 공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제가 벌써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홈 준비를 하시면서도 또 정말 열심히 아까 소처럼 열심히 네. 얘기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또 다음 앨범도 막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일단 올해 2020년도에 네. 우리 예지 씨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정말 팬분들과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처럼 쉬지 않을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회사 대표님과 스태프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일을 맞아요. 해주셔서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네. 안무가 분들도 벌써 다음 앨범에 안무를 다 짜셨어요. 아 벌써 짰어요? 아 노래도 다 픽스가 됐나요? 네 노래도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녹음도 거의 끝이 났고요. 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셨지만 뭐 마이그래비티, 홈조차도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네 아마 그 다음 나올 노래도 또 다른 색깔의 곡을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지는 다 계획이 있다. 아 계획이 있구나. 정말 계획이 다 있구나. 네네. 팬분들과 이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진짜 2020년도는 바쁘시겠네요. 바쁘게 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스타트를 또 멋지게 보여주셔야죠. 네. 이제 오늘 내일 공개될 6시에 공개될 홈 무대를 네. 앞두고 우리 예지 씨는 잠깐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스스로를 약간 반성하게 됐습니다. 봄을 듣고 저는 그냥 뮤직비디오만 보고 신나는 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지 씨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보니까 슬프네요. 슬픈 곡이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런 게 전달됐다면 짠하고 뭔가 좀 찌릿찌릿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과연 많은 또 우리 미디어 관계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노래를 또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예지 씨의 향후 활동 계획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이제는 질문 받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우리 예지 씨는 이 무대 어떻게 좀 후련하나요? 어때요? 오랜만에 후련한데 방금 마이크가 하는 게 하이라이트였는데 네. 제 인이어에 끊겼거든요. 괜찮았나요? 스피커에도 잘 나왔는지 걱정이 되네요. 네,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많은 또 기자님들께서 예쁘게 잘 찍어주셨을 겁니다. 네, 그럼요. 자, 우리 예지 씨에게 이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또 받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마이크를 한번 전달 부탁드릴까요? 네. 네, 초록색깔 티셔츠 입으신 우리 기자님께 일단 먼저 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호영 기자입니다.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퍼에서 보컬로 네. 포지션을 바꾸시면서 어떤 네.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 홈 활동으로 이루시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우선 첫 번째는 노력은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든 기회가 오면 내가 그 네.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래서 좀 쉬지 않고 더 저를 괴롭히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부르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래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목표는 요즘 K-POP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일단 사소한 목표는 정말 한국에 계신 팬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정말 팬들과 정말 정말 자주 봐야겠다가 저의 올해 사소한 목표고
큰 목표로 잡자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K-POP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네. K-POP을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또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네. 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다가 네. 이번 마이그래비티도 그렇고 이번 홈도 그렇고 네. 보컬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원래 잘하셨나요?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더 잘하게 된 건가요? 저는 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전 활동하실 때는 노래 부를 기회가 그래도 많지 않았잖아요. 네,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네. 저 자체가 그때는 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네. 아, 솔직하게 네, 이제 네. 더 그럼 그럼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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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보컬로 네. 면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네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해드리죠. 제가 아까 말씀 네, 마이크 전달하겠다고 했던 기자님, 아 넘어갈까요?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BNT 뉴스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컴백 축하드리고 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전 예지 씨 노래 중에 이제 미친 게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네. 좀 지금 이제 활동 노선을 보면 좀 이제 노래도 하고 네. 랩도 하는 뭐 전천호 예지 그걸 이제 포지셔닝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앞에 나온 질문들이랑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좀 네. 그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이 편이 이렇겠다, 이 편이 더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을 법합니다. 좀 어떤 계산이나 어떤 생각 아래 이런 노선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마이그래비티로 나오기 전에 랩을 원래는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네네. 네. 랩으로 저의 이야기를 풀고 싶었는데 네. 이게 랩으로 푸니까 조금 뭐랄까 전달이 좀 덜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물론 노래적인 부분도 보여드려야겠다,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노래로 부르지 않으면 조금 나의 마음이 전달이 덜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친 개로 저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네. 절대 잊지 않았고요. 곧 비슷한 모습으로 또 다른 매운맛으로 네. 네, 준비해서 올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보컬만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매력이 아니라 네. 이제는 우리 예지 씨를 저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모든 감사합니다. 또 만능으로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언제든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모습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 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손 들어주시고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를 아무래도 기존 활동하실 때는 멤버분들이랑 같이 채우신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퍼포먼스까지 같이 랩이 아닌 노래를 하시는 무대를 퍼포먼스까지 같이 하면서 혼자서 다 채우시는 게 준비 과정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준비 과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솔로 가수 예지로서 활동하시면서 아까 목표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롤모델로 삼는다거나 좀 더 국내뿐만이 아니라 좀 해외 아티스트 쪽에서도 혹시 좀 닮고 싶은 그런 가수가 있다거나 한지 궁금해요. 왜냐면 오늘 보여주신 무대가 약간 어떻게 보면 팝스러운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서 네. 자, 그럼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룹 활동을 하시다가 혼자서 무대도 다 채우셔야 되고 네. 녹음도 혼자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을 조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항상 저희 멤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외롭더라고요. 외롭죠? 네, 외로웠어요. 많이 외로웠고 네. 준비하면서도 뭔가 외롭다, 의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멤버분들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기대고 네, 살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무대를 제가 꽉 채워야 하다 보니까 네. 한숨도 돌릴 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뒤도는 것에서도 쉴 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계속 준비를 했을 때 외로운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댄서분들도 계시고 네네. 너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다행히 잘 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많이 네, 없으셨고요. 없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멤버들이 없이 혼자 다 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체력적으로 더 예전보다 더 좀 네. 단련을 많이 하셨지 않나 그런 그쵸, 생각이 그쵸. 좀 들어요. 노래하셔야 될 것 그것조차도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룹 활동을 할 때도 네. 이제 뭐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하루 이상 찍잖아요. 그쵸. 근데 혼자 할 때도 혼자 한다고 절대 적게 찍지 않기 때문에 아. 네. 아,
그 양은 똑같은데 분량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특별히 우리 예지 씨만의 체력 관리 하시는 비법이 있으실까요? 요즘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거 보고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홈 트레이닝. 아. 우리는 오늘 네. 홈과 일단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네. 네,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뭐 좋아하시는 아티스트가 있다든지. 저는 빌리 아일리시 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정말 뭐랄까요 날것으로 정말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하시는 게 정말 멋있어요. 솔직하게. 너무 멋있고 그리고 정말 무대 하실 때도 그 무대의 플레이가 어떤 계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음악에 취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본받고 싶고 너무 멋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동하시면서 약간 좀 네. 그런 또 느낌으로 네 영감을 많이 받고 영감을 있어요. 많이 받고? 네.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한두 분만 더 받아볼 수 있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예지 씨가 이번에 정말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이미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앨범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곡들을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왜 이번에 홈이라는 노래를 선택을 하셨는지 얼핏 제가 듣기로는 몇백 곡 들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얼마나 들었고 왜 홈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작곡가 분들께서 한 300곡 정도를 300곡. 네, 주셨어요. 네네. 근데 일단 저에게 시간이 많았고요. 제가 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네. 많았고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꼼꼼히 들었어요. 이걸 내가 무대에서 하면 이걸 내가 가사를 쓴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러다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툭 나온 게 홈이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얘기로 풀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꼭 우리 예지 씨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홈이라는 곡을 선택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네. 자, 또 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질문 받고 없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유지훈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대부분 좀 일정도 미뤄졌고 네. 활동도 좀 어려운데 그런데도 이제 컴백을 결심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각오도 되게 남다를 것 같고 그리고 네. 좀 걱정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새로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소속사를 이제 네. 함께 하게 됐으니까 네. 어떤 부분을 보고 이 회사랑 같이 하게 됐는지를 네.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차근차근하게 네.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즘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이 지금 이제 이런 뭐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네, 네. 활동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예지 씨는 걱정을 안 하셨는지 네. 주변에서도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네, 생각을 네, 네. 하셨는지 네, 사실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지만 네. 그래도 요즘 음악방송에서 팬분들도 못 들어오시잖아요. 안 들어오시고 그쵸, 이제 이런 그쵸, 네. 상황으로 다들 안전상으로는 건강하게 네. 또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팬분들을 못 뵙는 건 아쉽지만 네. 그래도 팬분들의 더 건강이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컴백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정상화가 네.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팬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네. 또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네.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를 옮기셨어요. 네. 회사 옮기시고 제일 많이 달라진 점이나 뭐 좋은 점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요? 일단 저는 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정말 소통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소통을 정말 많이 하고 한 앨범을 준비할 때도 여러 분들과 회의를 하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회사도 역시 대표님과 막 여러 스태프분들과 많은 회의를 하면서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좋다 막 투표도 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산 증인이니까 네, 증인이시잖아요. 같은 회사라서 네, 정말 진짜 대화를 매일 매일 회의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회의를 하는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회의를 한번 하면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회의실에 제가 화장실 가도 지나가도 네. 막 열변을 이렇게 맞아요, 직접 또 맞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회의하셔서 이렇게 네, 그래도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잘 얘기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너무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또 노고가 들어가 있는 앨범이니까요. 네. 우리 예지 씨가 더 또 책임감 있게 네. 열심히 활동하실 거라고 저 또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튼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이제 우리 예지 씨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네.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잊지 않고 정말 좋은 가수가 돼서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홈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쁜 일정 빨리 소화하시고 홈으로 돌아가시라고 네,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지 씨 먼저 자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